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삼성 노트 8, 네, 새로운 핸드폰, 셀폰인데요. 삼성 노트 8, 자,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 화면이 바로 이제 이번에 노트 8이 나온 것 같네요. 자, 구체적인 얘기 읽어볼까요? Samsung is making a grand comeback with the official release and sale of its newest smartphone, the Galaxy Note 8. 자, Samsung 이렇게 해야죠, 영어로 읽을 때는. 삼성이죠, 우리나라에서. 자, 삼성이 엄청난, 이렇게 약간 어마어마한 아주 화려한 컴백을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공식적인 출시와 판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같은 거 출시하고 뭐 영화 같은 거 개봉한다고 할 때 release라는 표현을 쓰죠. 자, 판매인데요. 가장 최신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est, 이제 가장 새 제품이라는 거죠. 자, 바로 갤럭시 노트 8, 노트 8이 되겠습니다. The device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on September 15th. 15th. 네, 그렇군요. 언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기는 지금 9월 15일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prior to its release, tech enthusiasts already had a glimpse of the Note 8 during a Samsung event in New York City last month. 자, 이번 출시에 앞서서가 되겠죠. 이 출시에 앞서서 이제 어떤 이런 새로운 이런 new gadget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막 그거를 갖다가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early adopter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신기술 이런 것에 아주 열의가 있는 열성 팬들은 벌써 이미 그 지난달에 있었죠. 지난달에 뉴욕에서 있었던 삼성 행사에서 노트 8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내가 가져가서 다 써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glimpse of Note 8 이라는 표현을 썼죠. 살짝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The Note 8 boasts Samsung's largest ever screen on a Note device. 자, 이제 특징이 나오겠죠. 이 기기의 특징이. Note 8은요. 삼성이 출시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largest ever screen 노트 기종에 있어서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한다라고 했고요. Called the Infinity Display, the 6.3-inch screen completely takes up the front of the phone. 자, 우리 아까 사진 속에서 잠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일명 이제 이번에 그 화면 스크린이 Infinity Display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우는 6.3인치 크기의 스크린 화면이 완전히 그 폰의 앞부분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It's meant for greater ease in using the split screen feature and writing with the S Pen. 자,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한 이유가 의도가 바로 이걸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화면이 되겠습니다. Split screen.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고, 그죠?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S Pen을 쓸 때도 훨씬 더 유용한. 우리 마치 탭이나 패드를 사용할 때와 같은 느낌이 가게끔 하려고 한 것이겠죠? The device is Samsung's first dual camera smartphone with two 12-megapixel cameras at the back. 이번 이제 두 번째도 특징, 이렇게 스크린이 커서 뭐 분할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기기는 삼성으로서는 첫 듀얼 카메라 스마트폰인데요.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뒤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개, 그죠? Each camera has a built-in optical image stabilization rig, which makes it perfect for taking stable photos of moving shots and still images if the photographer's hand is shaky. 자, 이게 이제 장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카메라는 이 each camera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앞에 dual이라고 해서 두 개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어떤 그 빌트인된, 내장되어 있는 아주 그 Optical Image Stabilization Rig이라는 거는 안정화된 화면을 구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손이 떨릴 때, 우리가 이제 누구든 찍을 때 일부러 쉐이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토그래퍼의 손이, 찍은 사람 손이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완벽하게 stable photos of moving shots. 어떤 움직이는 그 화면의 샷을 찍을 때 훨씬 더 안정화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혹은 또 그것이 가만히 있는 정물 이미지를 찍는다 할지라도 다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하나의 중요한 feature라고 하는 거죠. The Note 8 comes with a more powerful S Pen.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장점이 나왔다면 이번에 또 좀 더 powerful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S펜과 함께 이제 돌아왔는데요. Which provides greater sensitivity and a slightly finer tip according to Samsung. 자, 삼성 측에 따르면 훨씬 더 이 민감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높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약간 더 이렇게 세밀한 팁, 그러니까는 마치 더 이렇게 뾰족하게 더 가늘게 되어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연출하기에 좋다, 이런 의미겠죠. The S Pen that comes with the Note 8 is able to take 100 pages of memos even when the phone screen is off. 자, 이번에 노트 8과 함께 나오는 이 S Pen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 100페이지 가량의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심지어 전화기의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메모가 가능한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It can also quickly select and translate text. 그리고 아주 쉽게 빠르게 텍스트를 선정하고 번역하는 기능도 있고요. A new feature called Live Message also comes with the Note 8. 또 새로운 이번에 기능이 노트 8과 함께 온 것이 바로 라이브 메시지라는 것인데, users can draw and handwrite a text message with the S Pen and send the message as an animated or moving drawing. S Pen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타이핑 하듯이 해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이미지를 이모지 같은 걸 다 선택해서 보내고 이런 식인데, 이 펜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손으로 쓰는 이 텍스트 메시지, 내 직접 손필기로 쓴 이러한 것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또 활성화 애니메이션 된 그런 움직이는 그런 그림 모양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Samsung's virtual assistant Bixby is also accessible on the Note 8. 자, 삼성에서 또 이번에 이렇게 가상 비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빅스비 뭐 해줘, 빅스비 뭐해 이렇게 얘기할 때 시키면 해주는 그 바로 빅스비, 삼성에서 이제 내세우는 가상 뭐 비서 혹은 친구인 빅스비가 또한 노트 8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용 가능한데요. It's activated by saying hi Bixby or by pressing a dedicated Bixby button on the side of the smartphone. 자, 단순하게 그냥 안녕 빅스비 이렇게 말을 보이스로 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자, 핸드폰 옆면에 있는 스마트폰 옆면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노트 8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9월 15일 이후에 출시되면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